그날부터 최초에는 여기 해진면에서 여기에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반찬도 안 가지고 하고 생선 여가지고 손님들이 술을 먹고 속이 아프니까. 선착장에 묶인 어선들도 한가로운 때를 보내고 있는 고즈넉한 어촌마을. 따뜻한 햇볕, 서늘한 바람, 그리고 청정 바다가 길러낸 무상김이 오는 이들을 반겨주는 곳. 장흥 회진 한 바퀴 쭉 둘러보실까요? 마을길을 따라 쭉 올랐더니 단단한 성벽 하나가 보입니다. 빈틈없이 꽉 차있는 돌들이 성의 굳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 옛날 여기가 바다였단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바다였죠. 아... 바다를 향해 우뚝 솟은 야산에 성곽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회령진성을 찾았습니다.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회령진성은 어떤 곳이었나요? 회령진성은 원래 이제 조선 성종 때 최초로 축성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병선 또 중선 해가지고 각 네 척씩, 네. 그다음에 병사가 470명 정도 오. 이렇게 이제 주둔을 했던 성이에요. 네.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 네. 재임명되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배 12척, 네. 12척을 이쪽에서 인수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네. 한 달 후에 있을 명란해전에 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에서. 이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네. 대단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네. 입구에 들어서니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끈 12척의 배. 전척 12척을 인수받고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은 발판이 되었던 곳, 바로 이곳 회령포, 지금의 회진항이었지요. 그리하여 회령포에서 시작된 12척의 기적,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바다로 나섰을 충무공의 마음이 전해져 오네요. 회령진성, 12척의 배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준비가 됐던 그 과정이 있었던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장흥의 또 다른 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회령진성을 뒤로 하고 다시 항구를 따라 쭉 걸어봤는데요. 여기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하고 계신 한 어미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예. 무슨 작업하러 나가시는 배예요? 무상 깃발 저기 그 노출 작업하러 가요. 아, 무상김.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장흥에 예. 그 무상김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예. 장흥의 무상김 왜 이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지. 무상김은 뭔가요? 사람이 그만큼 노력하고 해야 김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농사 지을 때도 농약 안 하면 좋듯이 아. 자연에 있는 그대로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나쁜 것들을 네. 김발에 없게 하기 위해서 네네. 노출 작업을 햇볕으로만 그걸 관리를 해요. 온전히 일광으로만? 네. 아, 그렇구나. 일광하고 바람하고. 아, 그렇구나. 네. 그 영양을 네. 보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손이 가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네. 하는 거죠? 이렇게 희소성이 있고 귀한 김이면 값도 더 네.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무상김이 전국 김 생산량이 한 3%? 아, 너무 그래요? 미비해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 요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생산량이나 어가 수익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요, 판소리도요,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많은 세월을 왔는데 네. 이제야 막 빛을 발하잖아요. 네. 무상김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건강한 김만나러 한번 지금 떠나볼까요? 네, 가봅시다. 예? 가볼게요. 네. 강진과 보성 사이에 위치한 장흥은 청정바다 등량만을 품고 있어 사계절 내내 풍요로운 바다 인심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넓은 바다를 밭으로 삼아 길러내는 장흥 무산김은 바다와 햇빛 그리고 어민의 정성까지 이 모든 것이 고루 갖추어져야만이 탄생되는 장흥바다의 귀한 보물이랍니다. 김 양식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유기산을 사용하는 일반 김들과는 다르게 산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김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장흥 무산김. 하루 6시간 사흘 간격으로 햇볕에 김을 노출시켜 잡태나 개병을 제거해내는데요.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겠지요. 도착하자마자 무산김 이렇게 뒤집는 과정을 봤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김의 잡태를 없애주기 위해서 햇빛하고 바람하고 해서 이걸 말리는 과정을 해요. 그럼 그 말리고 나면 이게 김 말고 다른 파래나 뭐 다른 것이 뭐 오로지 김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 과정을 사실은 원래는 유기산을 통해서 없앴던 과정을 무산김은 그걸 하지 않고 일조량과 해풍만으로 좀 한다는 얘기,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처럼 어민들의 극진한 정성이 없었다면 건강한 김을 감히 맛볼 수가 있었을까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길러낸 장흥 무산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 김이야말로 식탁 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제철 식재료라 할 수 있겠지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 동안 여러 번 시기를 나눠 수확을 마친 무산김은 이렇게 조미김으로 가공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공장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차를 거쳤어요. 이렇게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설은 햇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위생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은 소비자들한테 큰 아주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모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어업인, 마른 김을 만든 가공공장, 또 가공제품을 만든 회사 세 곳이 다 유기인증을 받아서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번의 손길과 수많은 정성을 쏟는 끝에 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장흥 바다가 내어준 최고의 선물 무산김이 있기에 겨울 밥상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장흥 회진의 자랑 무산김도 만나봤겠다. 이곳에 왔으면 꼭 맛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데요. 농어, 광어, 장어 등 등양만 앞바다에서 사계절 제철에 따라 다양하게 나는 생선을 썰어 넣어 된장과 함께 풀어먹는 장흥 회진표 된장물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큼지막한 장어가 좋다고 하시길래 장어탕도 함께 맛보려고요. 된장물회의 횟감은 제 입을 즐겁게 해줄 녀석, 싱싱한 광어로 정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광어와 함께 시원한 얼음, 신선한 채소, 구수한 된장, 거기에 감칠맛을 더할 열무김치까지 듬뿍 넣고 쓱쓱 버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부터 최초에는 여기 해진면에서 여기 나왔어요. 해진면 해변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어장하러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은 고기가 상하고 그러니까 잡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찬도 안 가지고 하고 이제 열무김치 이렇게 이끄 가지고 가서
생선 여가지고 거기서 된장하고 주물러서 먹었던 유래가 돼가지고 각 가정마다 안 해먹은 데가 없었어요. 아니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손님들이 술을 먹고 속이 아프니까 이걸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는 게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무 썰어 넣고 큼지막한 장어 한 마리까지 통째로 함께 끓여내면 완성되는 장어탕. 시원한 된장 물회, 든든한 보양식 장어탕까지 풍성한 회진 밥상이 차려집니다. 이 장흥 쪽의 물회는요, 다른 곳은 이제 고추장, 뭐 고춧가루가 들어간다고 하면 장흥의 물회는 된장이 들어가서 구수한 맛을 냅니다. 광어의 그 담백하고 그 맛과 더불어서 어떤 맛일지. 짠! 와. 와. 특히 열무 김치가 이렇게 베이스로 들어가는데 그 김치의 시원함과 더불어서 광어의 담백한 맛과 그 이 시원한 얼음이 춥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 게 그 여름에 만났던 그 시원함으로 다시 만나네요. 이게 시원함이 더워서 시원해진 게 아니라 장흥 앞바다의 그 청정함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네, 그런 겨울의 물회에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겨울에 맛보는 된장 물회의 매력 이런 걸 보고 이한 치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번엔 보양식의 절대 강자 장어탕으로 기운 충전해 보렵니다. 장어. 우와. 이 튼실한 살 좀 보세요. 일단 국물을. 와. 너무 담백해요. 진한데 담백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국물의 깊이도 있는데 근데 느끼함이 1도 없어요. 와, 그리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와, 이거 한없이 먹겠는데요? 헉, 웬일이야. 장어가 수저로 그냥 툭 떠져요. 근데 지금 살이 어느 가나 흐트러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잖아요. 이 탄탄함에 들어가면 분명 식감이 있어야 되는데 봐봐요. 없어. 뼈. 없어요. 씹을 게 없어요. 장흥 회진에서 맛본 귀한 한상 차림. 시원하게 때론 따뜻하게 장흥의 바다를 한아름 담아낸 선물들.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줄 맛있는 밥상을 이곳 장흥 회진에서 제대로 대접받았습니다. 와, 겨울바다, 여름바다를 다 같이 만나는 것 같아.